지난 시간에 복수 속의 복음.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는데 무엇으로 악을 이기신다?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아시겠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이 그게 능력이다. 에너지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 에너지, 생기다. 그래서 사랑 이후에 다른 걸 배워봐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이고 사실상 여러분 병든 유전자의 회복을 주는 것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야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건질 걸 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다 자주 보신 얘기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이 한 줄을 보고도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네. 저 15장 1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보이면 참 좋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구나. 왜 그럴까? 세리와 죄인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 생각이란 건 뭐예요? 무슨 생각? 조건적 생각.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우리가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주시고 안 그러면 지옥이다. 철저히 조건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부류들이 세리였어요, 세리. 왜 세리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느냐 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누구한테 내게? 예, 로마에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누구한테 세금을 더 때리고 덜 때리고
하는 기준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을이 있으면 누가 돈 잘 번다, 누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즉 누구는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을 로마 정부에서 뽑아. 그래서 세리로 삼으면 이 세리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이 세리한테 잘 보여야 세금 덜 나오니까. 잘못 보면 뭐요? 세금 왕창 때려. 그래서 이제 세리가 하도 미워서 그 세리를 뭐 팼다든가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뭐요? 왕창 또 벌받아.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동족의 돈을 뜯는, 그 뜯어서 자기도 먹고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완전히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사단의 나라 로마에 충성하니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도 미워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와서 그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죠.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제쳐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건적.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만큼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죄인들, 전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욕을 듣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을 보니까 나빠 안 나빠? 그 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그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죽음은 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반겨주지도 않고 하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굉장한 얘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그 동네에 왔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말은 들으러 다 모이는 거야.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희망을 줘? 예, 그 세리와 그 죄인들도 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쁜 놈들도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너무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기들은 그 당시 그 회당의 선생님들, 한국말 성경에 랍비라고 그래놨죠. 그 랍비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이건 완전히 자기들은 잘렸어, 이미.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야? 다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고. 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들은 너무 좋은데,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기분 나빠해. 자기들은 좋은데.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천국 가기 힘들지만 누구는 틀림없이 간다. 저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분들이야. 서기관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신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이런 급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주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달라.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신학대 그 교수들이 이때까지 가르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정반대라. 자기들이 그 교수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랍비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자기들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세상에 더 사랑한대. 그러니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 그럼 우리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지역에 오셨다. 그럼 뭐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아주 흥미롭게 듣는 거예요. 자,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두가 모여서 나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이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하시길래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얘기를 듣느냐.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세리들과
죄인을 뭐요? 죄인들을 좋아한다 이거지. 그래서 밥도 같이 먹는다 이거지. 옛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또는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먹었다 그러면 그건 잘립니다. 너희들은 개들과 그 이방인 개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잘랐다.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이고 이제 예수를 저 예수라는 작자는 말이야. 어떻게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잃으면 이라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누가복음에는 이 15장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너무나. 자, 이런 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 이런 은전 얘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돌아온 당자, 이 세 얘기가 딱 그 15장에 딱 있어요. 이 세 얘기가 다 같은 주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주제를 다른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즉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무엇으로 가르친 사람들이다. 대답이 탁 나올 수 있는데 명령으로 가르친 사람들. 모세 율법이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명령으로 오해한 자들이야. 아시겠죠? 자,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타가지고 어떻게 집을 나가버렸어.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도망갔어.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아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도망간 아들이 맞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맞아요?
도망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도망간 아들을 도망간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잃었다고 그럴까요? 잃었다고. 자, 도망갔다는 말은 사실이야. 사실. 네. 잃었다는 말은 그 도망간 놈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좋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도망갔다고 할 때는 모든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 도망갔어. 그 아들 잘못이야. 잃었다고 하면 누구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왜 도망간 놈을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그 말은 멋진 말입니다. 그 제가 잃은 제가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제가 깊이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내 형이 왔는데, 그 도망간 놈은 동생이거든요. 그 이제 형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뭐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동생을 설명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뭐요?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도망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도망간 게 사실인데, 그 사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안 하고, 거짓말 같은 말만 해. 뭐 죽긴 뭘 죽어? 잃긴 왜 잃어? 도망갔는데.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잠시 조금 왜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이란 게 있고 뭐가 있다? 진실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이면 바로 뭐예요? 그 사실이 바로 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미국서 살 때 우리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아, 이 자식 담배를 막 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면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는 담배 없으면 못 산대. 담배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없대. 그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사실이야. 그 친구는 진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보다 맛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보고
담배 끊으라고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야. 자,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아,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럼 잔소리 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담배를 다 이제 피우고 나는데, 잿더리에다가 꽁초를 이렇게 문질러서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끊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자기의 진심으로 말한 거다. 이 말. 아시겠죠? 자, 그럼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이 뭐예요? 네? 여러분, 배웠잖아요. 일부 세미나에서. 자, 석가모니 선생님 뭐를 가르쳤다? 진화가 있고, 뭐가 있다? 자아가 있다. 자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고 말하는 나는 그게 참나, 진나다. 결국은 참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나? 성령의 음성을 들은 나고, 자아는 악령의 음성을 들은 나야. 그래서 담배를 절대 못 끊는다. 담배가 피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자아가 있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진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자아와 진화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자아와 진화의 갈등은 결국 내 속에 함께 공존하는 성령과 악령의 갈등인데. 그렇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대. 그 이 친구는 이제 이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다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행위를 좋아해. 그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친구를 그 라스베가스 가봐야 그 호텔 그 도박장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시끄럽고, 예? 그 분위기 참 안 좋아요. 전부 다 뭐예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예, 곳곳에 막 도박하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막, 그래서 전 막 그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그,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야. 아,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 이 친구는 더 좋은 데란 말을 어떻게 생각했게? 더 좋은 도박장.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그 친구하고 생각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7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갔나 하면 여기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요세미테 폭포를 봐도 얼마나 이 사진을 봐도 얼마나 거창한지를 몰라요. 왜? 여러분이 뭐 이때까지 본 거는 뭐 정방 폭포, 비룡 폭포, 자꾸 그런 눈으로 봐. 그런데 여러분 이 폭포는 높이가 세상에 1km야 1km, 1000m. 정확하게 얘기하면 975m.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그 밑에 폭포도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게 되죠. 자,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야, 조금 멀미가 납니까? 꼭대기예요. 그래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장관이죠. 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왜? 힘을 받기 때문에. 왜 저 폭포 보고 힘을 받아요? 아름답단 말이야.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이 힘의 본질이니까. 진, 선, 미 속에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 그 에너지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를 참 좋아해. 그래서, 이야! 폭포를 보면서 좋지? 이야! 오늘 물도 많네. 하고 저는 이제 폭포만 보고 막 딱 한참 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조용해. 저 뒤에서 아무 한마디가 없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안 좋나 하고 돌아보니까 이 친구 그 폭포를 안 보고 있어. 그 왜 안 보나? 그러니까 다 봤다. 그러면서 빨리 가자 그래.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그랬더니 네가 인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좋은 데로 가자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야. 그랬더니 자식이 막 열받았어. 속은 거 같아. 그렇죠? 저는 사실상 속인 게 아닌데. 지금까지 피던 꽁짜 팍 짓밟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식아, 일곱 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왜 저러 왔냐, 이거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사실이라, 사실! 사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 거짓말 아니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니까. 성경을 사실로 보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이 요세미테 폭포에 무엇을 볼 줄을 몰라? 진실을 볼 줄을 몰라. 여러분,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왜 그래?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인생의 사실. 인생의 사실 간단하죠?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딱 보면서 야, 산다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그건 사실만 볼 때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폭포는 저 분명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 맞아. 사실이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먹고 자고 싸우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사실만 보면 바구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보면 7시간 운전해 왔다는 게 허무한 짓이다 이 말이야.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면 이때까지 70평생 살아온 게 뭐요? 뭐 하려고 살아왔던 거? 이렇게 돼버린대. 그렇게 돼서 무의미함을 느껴. 무의미함. 이 무의미를 느끼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것이 유전자인데 하나도 의미가 없구나라고 내가 탁 그 악령의 거짓말을 탁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쫙 꺼진다. 그러면서 면역력은 쫙 떨어져. 아무리 건강식해봐야 영적 에너지가 실제로 지배한다 나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공간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하신 공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데다가 지구를 창조했지? 흑암과 빛이 없어. 흑암밖에 없어. 흑암과 혼돈과 뭐예요? 공허. 거기다가 지구를 창조했대. 창세기 1장 2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전혀 질문을 안 해. 왜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데다가 이 땅을 창조하고 그런 데다가 우리를 뭐예요?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허감 속에서 살고 공허 속에서 살고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너무 공허하고 흑암 어둡기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 그 빛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흑암과 공허와 뭐요? 혼돈이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이 거기다 창조를 했어? 저도 그래서 여러분 대학 댕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왜? 인생은 보니까 뭐예요?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야. 자, 성경 한번 확실히 보고 봅시다. 창세기. 자, 여기 땅이 그랬는데 땅이 아니고 땅이 아직도 없습니다. 땅이 창조할 곳이 땅을 창조할 그 공간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니까 빛이 있어야지.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 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이제 어두움이 깊어. 그러니까 혼돈, 공허.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여기다가? 이런, 이제 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렇죠?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빛, 생명.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공간에 왜 이런 곳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런 곳이 있었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드디어 거기에 빛이 있더라 이거죠. 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핵심인데 이거는 오늘은 그 이제 시간이 없고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요세미테 폭포의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바위와 물 이겁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집니다. 폭포는 바위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박하실 분 있어요? 없어.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진실을 놓쳤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그 요세미테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곳을 저기에 있도록 했을까? 요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 알기 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아하,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뭐게? 우리가 이 흑암과 공허와 뭐요? 혼돈이라는 이 악령들 틈에 끼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빛을 보여주려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곳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
예. 네. 그렇게 되면 그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꺼져가던 유전자들이 켜질 수 있는 힘을 받아 안 받아요. 가 받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성경 속에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니까 이 성경이 바로 요세미테 폭포더라고. 네. 이 성경이라는 바위거든. 바위가 뭐예요? 성경에서 바위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반석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물이야, 그게. 그 물이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성경책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와, 성경책 한 권을 내가 탁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수가 확 쏟아지고 있대. 그래서 이 성 여러분이 지금 요세미테 폭포보다 더 좋은 생명의 물을 지금 설악산에서 마시고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이 보세요. 뜻이 문제다 이 말. 뜻이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시는 것을 이런 뜻을 부여하니까 여러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 켜진다. 뜻을 부여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병든 이유가 이 좋은 뜻은 관심이 없었고, 예, 네. 항상 뭐요? 짜증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이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선택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졌다 이거죠.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자꾸 뭐요? 사실에만 얽매어 살았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글자를 보면 글자만 보면 뭐해요? 그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야? 무슨 뜻이냐?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호주에 가 보니까 호주에 이제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 보니까 호주에 폴란드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 옛날에 호주는 이민을 받는데 누구만 받았게? 백인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백호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가 공산화되고 하니까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이민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은 아주 뭐 확실한 백인들이에요. 저도 폴란드도 자주 갔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참 좀 순해. 순하고 신사적이고 이 사람들이 꼭 우리 한국 같은 그런 운명을 띠고 있는 나라야. 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독일, 러시아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맨날 힘들었던 거야. 맨날 침공당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된 국민들이야. 쇼팡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마르샤바 도시도 아주 세련돼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거기 폴란드 가서 교회에서 이제 쭉 강의를 하면 저는 강의하면서 이쁜 사람 구경한다고. 아, 이쁘다. 그러면 애들도 막 인형같이. 그래서 이제 폴란드 사람들 호주에도 많은데 이제 이 폴란드 호주에 사는 폴란드 남자들이 섹시감을 결혼할 때 섹시감을 폴란드로 돌아가서 그 본토 여자들 데리고 와요. 그럼 왜 그러냐? 호주에 가면요 여자 천국입니다. 이 모든 그 법들이 여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고 뭐요? 만약에 남자들 우습게 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대가 씌어져가지고 세져가지고 남자들이 참 힘들어. 호주 여자들.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폴란드 여자들도 호주 여자들 닮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 폴란드 본토로 가서 이제 그 호주 여성들이 남자 말을 잘 들어. 그게 좀 그 영국계 그와는 좀 달리 그 폴란드도 그 러시아계거든요. 뭐라 그러나 앵글로 삭슨 계통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슬라브. 네? 슬라브 민족들이야. 슬라브 계통이니까 좀 봉건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고 남자 말 잘 듣고 이 남성 우위 사회. 근데 아 그 제가 이제 멜번에 갔을 때 그 폴란드 목사님 집에 묵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원로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아주 젊은 10대 청년 15, 16 그런데 막 독일이 쳐들어와서 뭐예요? 그런 소년들도 막 군대 끌고 갔거든. 그래서 그 폴란드 소년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 그 이 목사님도 그때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산에 살아. 그 산을 산속으로 도망가다가 양떼를 만난 거야. 그 이제 그 목자 아저씨를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양치기 생활을 근 12년인가 했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폴란드로 돌아온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거야.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래 저보고. 그 제가 이제 무슨 그 질문을 제 마음 속에 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었냐고 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둘째 놈이 도망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잃어버렸다 고 얘기했고 또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마침 자기 양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양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동물이래. 왜? 이 양이라는 동물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응, 목자가 가면 어떻게?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세요. 목자는 참 행한데 양이 이제 좁은 길에 줄을 서서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려? 그런데 그러니까 양은 도망을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도망가는 놈이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그런데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그 꼴통들이 한두 놈 꼭 있대. 그래서 양들은 다 흰색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꼴통들도 같은 흰색인데 그래서 그 꼴통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영어권엔 다 있는 말입니다. Black sheep이라 그래요. Black sheep. 그러니까 흰 놈인데 꼴통이라고 까만 양이라 불러. 까만 놈이야. 그 이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꼴통이고 목자 말을 뭐요? 안 듣는데. 그래서 목자들은 그 꼴통들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그러니까 꼭 초등학교 교사 그죠?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 다 선생님 말 잘 듣는데 이 꼴통은 이거 꼭 선생님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용인의 자연농원 가면 자연농원이에요. 거기가 에버랜드 가면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다 많이 와. 그런데 다 뭐예요? 손 잡고 선생님 줄 딱 서가지고 선생님 따라 댕긴다고. 그런데 그 꼴통들은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꼴통들 때문에 이제 이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는데 그렇대요, 양도. 그래서 양은 본래 도망을 가지 않는 천성인데 꼴통들은 꼭 도망을 간대.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 양들이 이 버섯을 좋아한대. 네. 그래서 버섯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그 양들이 다 그 바람 속에 있는 버섯 향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버섯 향기가 좋아도 목자가 걸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지 마음대로 안 간대. 그런데 꼴통은 간대. 꼴통. 응.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이라는 말은 그거는 도망갔다는 말이래. 꼴통이야.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와 같은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학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구 같은 행성은 이 지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와 같은 곳을 슈퍼 지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지구와 같은 곳이 많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슈퍼 지구들이 100개가 있다면 이 지구는 뭐예요? 꼴통 지구야. 어두운 지구. 블랙 지구야. 아시겠죠? 응. 왜 우리가 이런 곳에 태어났느냐? 왜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었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아시겠죠? 이 질문을 던져야만 여러분이 그 많은 답이 나옵니다.
왜 죽음이란 게 있느냐? 왜 고통이란 게 있느냐? 이런 답들이 다 이제 이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 하나님은 토끼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다?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잃은 건 아니야. 그 꼴통이 뭐요? 토끼인 거야. 그래도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 아주 조심해야 돼. 구약 성경 읽으면 이어 수많은 곳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뭐요?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묵살을 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뭐예요? 그 새끼 토끼였어. 그렇죠? 그 새끼 토끼였어. 뭐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주지. 그게 조건적 사회에서 우리들의 생각이야. 토끼 놈은 그렇게 혼을 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딱 보면 토끼 놈이 중요하냐? 안 토끼 놈이 더 중요. 누가 더 중요하게? 성경은 토끼 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벌써 토끼였다는 말부터 안 해?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안 토끼인 놈은 들에 그냥 두고 아시겠죠? 그 토끼인 것을 토끼인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두 번째 반복적으로 뭐예요?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 이런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찾아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것. 여기서 사랑이 물씬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것을, 참, 응? 영어 성경을 한번 잠깐만.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는다고? 찾도록 찾아 다닌다. 제가 목자 같으면요, 이 꼴통 이 새끼는 벌써 몇 번 토끼인, 이력이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이번 또 토끼였어. 그러면, 이상구 박사 목자라 뭐라 그러겠어? 아, 이 새끼 또 토끼였네. 이 새끼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네. 99마리가 뭐요? 중요해. 뭐, 이 99마리, 얘들만 있으면 됐어. 그 새끼는 뭐요? 그 새끼 또 찾아와 봐야 또 토끼일 거야. 그러니, 가자! 근데 가자 하기 전에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 찾도록 찾아다니지는 않아. 찾도록 찾아다니기보다 대충 어디로 갔나 이제 이 꼴통 새끼가
대충 훑어보고 가자.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이 지금 누구요? 얘들이, 이 꼴통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슈퍼 지구에서 아직도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 순한 양들은 어떻게 제쳐놓고 이 네? 죄인들만 살고 있는 이 꼴통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오셨다 이거지.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찾는 데까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니겠다는 얘기예요. 찾도록. 네. 네. 여기서 무슨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 목자의 사랑에 조건이 있겠습니까? 조건 없어요. 먼저 회개를 하면 찾아주겠다고? 예, 지금 사람들이요, 회개해야 구원한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회개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 예. 그러면 결국 회개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아, 하여튼 회개해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뭐예요? 안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찾도록 찾아다녀. 자 보세요. 자 찾도록 찾아다녀. 무슨? 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응, 여기도 없고, 어, 응, 어, 자 여기도, 어, 여기서 이 꼴통이, 네 시간 반을 헤맸어 이 목자가 찾으려고. 이 자식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버섯 뭐야 따 먹으러 가다가 어떻게 뻘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자 찾았다 이 말이야. 찾았다. 이상구 목자가 찾아서 뭐라 그러게? 이 새끼 때문에 말이야. 어? 개 고생을 하고 있잖아 내가. 어? 자, 이 목자는 찾은 적, 찾았어! 어떻게 한다고? 이야, 네가 여기 있구나! 우와, 가만, 가만 있어. 이거, 뻘꾸댕이 빠졌구나. 뻘꾸댕이 빠졌다는 건 이 죄 악령에 빠져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꺼내서 어떻게? 자 일단 진짜 어, 여기 냇물 있네. 응? 그래서 씻어주는 것은 뭐 하고 난 뒤에 얘기예요. 구원하고 난 뒤에 씻어주는 거야. 뻘꾸댕이에 빠졌으니까 그 더러운 거 씻고 와.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지. 안 씻은 놈은 구원 안 해줘. 더러운 놈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꺼내주고 구원해주고 그때 씻어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것만 보고 자 에스겔서 3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했어.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로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리품이죠.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노예 시장에 탁 내가지고 경매에 붙여버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예요? 돈을 왕창 버는 거야. 이제 백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1,500만 원, 2,000만 원 경매에 붙여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매에 붙여서 팔렸다 이 말이야. 팔렸으면 어떻게 해야 해방이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 몸값을 지불해야 돼. 내가 3,200만 원에 팔렸으면 3,200만 원을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값을 주면 내가 자유인이 돼. 아시겠죠? 우리는 다 그런 입장에 있는 죄의 노예들이라. 그 3,200만 원을 어디서 넣어? 그런데 그 3,200만 원을 누가 지불해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환불해 주셨다. 그것처럼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 노예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얘기도 다. 근데 성경은 이런데도 공부할수록 와 이런 책이야.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그래. 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방 바빌론 가운데서 어떻게 빼내고 모든 너희들이 노예로 간 모든 다른 나라에서 나 다 뭐예요? 값을 주고 그 값을 다 물어줘. 주고 해방시키고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노예 생활 죄에 더러워진 그 뻘구덩이에서 뻘이 묻어 있는 너희들 그에다가 무엇을 뿌리리라? 깨끗한 물로 뿌려서 내가 씻어줄 거야. 뭐 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너희들 아주 뻘구덩이에서 더럽혀졌다고. 씻고 와, 씻고. 안 그러면 들어오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야. 그래서 깨끗한 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뭐요?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상을 다 버리고 오면 구원해주지. 이게 아니야. 구원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내가 너희에게 뭐요?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안에 뭐요?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겠다. 크, 박수! 이게 뻘구덩이에 빠진 그 꼴통, 어? 블랙십을 찾아서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야. 근데, 예? 제가 댕기던 안식일 교회는 다 씻고 가야 된다 이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뿐만이 아니더라고. 예?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목적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씻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깨에 뭐요? 메고 세상에 이 목자도 4시간 반을 찾는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찾으니까 힘이 나. 어깨에 메. 이렇게 메고 즐거워 어깨 메고.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토끼였다 도망갔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잃어버렸다가 뭐요? 내가 다시 찾았잖아. 나는 즐겁다고. 큰 아들은 뭐예요? 그 더러운 새끼 말이야. 더러운데 뭘 그렇게 좋냐 이거야. 그 새끼는 혼내줘야지. 그 형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동생은 블랙십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하나만 딱 찍고 끝나겠습니다. 인간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그래.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맨날 꼴통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뭐요? 벌 주고 혼내준다. 병도 주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병나고 말이야, 고통받고 하는 거, 내가 그랬다. 왜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희들 벌 주고 그래서 고통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그거는 너희들의 모든 이런 문제를 내가 뭐요?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토꼈다 그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요거 입문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이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고 인간이 자기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벌을 줘서 그렇다. 라고 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 가장 전형적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개떡 같은 말이 튀어나와요. 그럼 모세 보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바로 왕하고 얘기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바로하고 대화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 보고. 근데 모세야,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그런데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왜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안내 보낼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이게 정신병자 책인가? 아니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 무슨 짓을 해? 세상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내보내 달라 그래도 허락하지를 뭐요? 않을 거라. 자 이제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해석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안내 보내는 생각은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건 악령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래서 바로는 지금 사단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그래. 그런 바로의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누구 탓으로 돌려?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어지간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바로를. 바로가 사단을 선택해서 내 뜻대로 너희를 내보낸 해방시키는 것을 뭐요?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거기다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사단이 한 건데. 그 말은 그런 나와 대결하려고 하는 바로도 바로의 죄도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못한 걸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책임지겠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라서, 예. 네. 이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제가 탁.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분명히 어느 곳에는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짝 보여, 사실대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인가, 뭐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래요. 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 놓고, 어느 군데를 딱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구나. 나를 우리가 탁 알 수 있도록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8장. 모세가 벌써 여러 번 바로를 찾아가서 해방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벌써 이게 한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여기는 좀 번역이 자, 바로가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섯 번째인데
네, 지난 네 번도 이 말입니다. 네 번을 포함해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자, 누가 바로 가. 자, 이번에도를 뺍시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그랬습니까? 바로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은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But 바로가 hardened 강퍅하게 했다. 누구의 마음을? His heart. 그러니까 이상구가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된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알고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예. 네. 이 다섯 번째도 역시 지난 네 번과 마찬가지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지. 이렇게 사단이 바로를 선택해서 바로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겠다. 그런 바로의 죄도 누가 책임을 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정반대로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리면 역대상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죽어요? 자살합니다. 그렇죠, 자살. 사울은 왜 자살해요? 전쟁에 처, 그 지금 적군에게 추격당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 살아날 길이 없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가망 없다. 응. 그래서 사울이 그 옆에서 있는 호위병 보고 도망가면서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 내가 저 팔레스타인 사람 그 이방인 손에 죽기에 너무 수치스럽다. 호위병이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해서 탁 죽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으니라. 네. 죽었어. 그런데 난데없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리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요? 그렇죠? 성경은 이런 책이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도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도 사단이 한 일, 그들이 지은 죄까지도 자기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다고. 그것은 사실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진실이야. 진실은 아름다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 성경이 내가 사울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왜? 그 새끼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은 사실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시는 분이요? 거기에다 사랑을 섞었어. 그래서 사실이 진실을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위와 물밖에 없죠. 이것이 아름다움, 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바위와 물을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와야 돼? 하나님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뭐예요? 와, 아름답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악한 사람들은 이런 걸 봐도 뭐예요? 아름다운 몰라. 왜? 악령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부부싸움을 했어. 마누라가 미워 죽었어. 그래서 이 증오심과 분노에 꽉 차가지고 요새 밑에 가보소. 아름답게 안 아름답게? 예, 물하고 바위밖에 안 보입니다. 예? 여러분의 원수들을 복수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의 머리 위에 뭐예요?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때는, 이런 것도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그것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아름다움의 빛이 밝아도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지라. 왜? 두고 보자, 너무 새끼. 이런 악령을 내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왜 자기가 하지도 않는 짓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글자만, 사실만 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그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그 진실을 보시는, 그 진실을 보시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정말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진실하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감성적인 사랑의 표현을 논리적 표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왜? 바로는 아주 나쁜 놈이니까 벌 받아야 싸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와,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이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마침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